다음으로 펌프룸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펌프룸을 보시면 이 펌프는 예 고급 예 수입산 네. 펌프 들어가 있습니다. 네, 고급 펌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연료 필터, 네. 엔진 오일 필터, 수분 분리기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수분 분리기 장착하실 때 또 밸브 잠궈놓고 교환하시면 좀 더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체크 밸브입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이런 부분도 변경이 되었습니다. 아, 과거의 제품보다 좀 더 직관적으로 도어를 고정시킬 수 있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카다로그를 보시면 펌프 토출량이 과거 모델보다 좀 낮아졌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장비를 타보시면 또 금방 느끼시겠지만 기존 모델하고 펌프는 동일합니다. 다만 엔진의 RPM이 조금 낮아지다 보니까 그래서 토출량이 작아진 것처럼 표현이 된 거고요. 그거는 또 토출량이라는 거는 이 장비가 낼 수 있는 특히 이제 펌프가 낼 수 있는 최대의 토출량을 말하는 것이고 실제 작업 구간에서의 토출량은 기존 모델과 변경된 것이 없습니다. 연료 필터하고 엔진 오일 필터 같은 경우에는 기존 교체 주기보다 그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특히 엔진 오일 같은 경우에는 기존 500시간에서 800시간으로 증대되었고요. 연료 필터 같은 경우에는 기존 500시간에서 1000시간으로 증대하였습니다. 특히 엔진 오일 관련해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은 엔진 오일 등급도 과거 모델하고 좀 변경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엔진 오일 등급이 CJ4 등급이었는데 지금 이번에 바뀌게 된 엔진 오일 등급은 CK4 엔진 오일입니다. 그래서 엔진 오일 교체 주기를 증대하기 위해서는 알맞은 엔진 오일과 엔진 오일 필터 이걸 동시에 같이 장착을 해주셔야 가능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시중에서 급하게 엔진 오일과 엔진 오일 필터를 그 교체해야 될 경우에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CK4 등급의 엔진 오일을 구할 수 없다면 기존의 엔진 오일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사용하셨을 경우에는 교체 주기가 다시 500시간으로 줄어들 뿐이고 엔진에는 아무 무리가 없습니다. 이거는 마무리 주문 이거는인가? 낚시지가 적용이 안 된 것 같아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제가 1인자가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탱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연료 탱크는 400리터고요. 유압 탱크는 160리터입니다. 연료 탱크 같은 경우에는 경쟁사보다 훨씬 더 큰 탱크를 장착하고 있어서 실제로 주입할 수 있는 주기가 경쟁사보다 조금 더 길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아까 설명드렸던 에어 컴프레셔 모터가 이쪽에 장착되어 있고요. 다음으로 요소수 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 요소수 보시는 요소수 탱크 같은 경우에는 48리터짜리 탱크가 장착이 되어서 기존보다 더 큰 탱크를 장착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만충 주기도 증대하였고요. 요소수 필터 위치도 변경해서 접근성이 더욱 개선되었습니다. 다른 부품 탈거하지 않고 쉽게 필터 교체가 가능합니다. 돌려서 빼나요? 네, 돌려서 빼면 됩니다. 아, 밑에 렌치 넣어서 빼면 됩니다. 아, 렌치 해가지고 돌려서? 네, 네. 알겠습니다. 요소수 주입 방법도 경쟁사처럼 계속 들고 있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소수 레벨 게이지도 만들어놔서 주의하면서 만충 상태 여부를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팁을 드리자면 요소수 탱크는 가능하면 만충 상태를 유지하면서 10리터씩 주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겨울에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조건이지만 여름에는 대기 온도가 높아지면서 요소수 역시 온도가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절대적으로 그 양이 적다면 온도가 올라가는 속도는 더 높아지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고온의 요소수가 후처리 장치 내부로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후처리 장치 관련 부품의 내구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요소수 탱크의 만충 상태를 유지해 주는 것이 후처리 장치의 품질 문제에 대응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에 외부 기온이 지금처럼 영하 11도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요소수가 얼게 되고 얼었다가 녹았다가 하는 과정이 반복되면 요소수 품질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겨울에는 요소수의 보관에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조금 가격이 싸다는 이유로 검증되지 않은 요소수 제품을 쓰시게 되면 전체 후처리 장치 시스템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박스만 줘요. 안 들 거 아니야. 박스만 줘 그냥. 무거워요? 아, 알아. 현대건설기계 정품 요소수입니다. 절대로 연료통에 주입하지 마십시오.